모발을 보시면 염색 모발이에요. 가는 곳.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손상도 있고 하지만 피카에 C라인에 있는 C2에다가 아쿠아프로틴 A 세포풀을 넣었어요. 그래서 원활하고 있습니다. 손상은 있습니다. 자, 열펌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요. 저는 물론 모발도 손상이 있다 없다도 알 수 있지만 또 연령층에 대한 것도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연령층에 있어서 네, 이렇게 또 약의 연화법이 살짝 틀려질 수 있어요. 손상은 있습니다. 염색하시니까 손상이 있는데 저는 지금 저희 건강모예요. 시트는 피카에서 건강모인데 건강모로 지금 연화를 보고 있습니다. 모발은 젖어있는 상태에서 복파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복파하고 10분 열처리 후에 붙겠습니다. 더블로 뿌리 살리기입니다. 쇼커트기 때문에 제가 9mm로 먼저 살리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놓으신 다음에 13mm에요. 더블로 숱이 없고 가는 모발에는 이렇게 더블로 하시면 되겠죠. 숱을 한번 날려주시고요. 자, 13mm 속성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가볍게 그냥 톡톡톡 튀어 올라오죠? 네. 이렇게 하시고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펼쳐주세요. 피카는 봉이 길기 때문에 펼쳐서 자, 위로 올렸다가 내려놓으시고 빼시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일반 아이롱도 써보고 피카의 이 롱 아이롱 기계도 써봤는데요. 롱 아이롱 기계가 훨씬 더 빨리 스피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아이롱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더블로 뿌리를 살려주신 다음에 자, 이렇게 해서 살짝 넣으시고 자, 이 상태에서 수분 한번 날려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처음 뿌리 살렸던 그 첫 위치에서 빗을 이렇게 대고 계세요. 그 다음에 석점이 없습니다. 피카는 이렇게 톡톡톡 뛰어 올라오죠. 네, 그대로 수분 건조하시면서 천천히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하나 둘 셋 됐죠. 피카는 쉬워요. 네, 이렇게 해서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좌측 파트입니다. 13mm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수분 한번 건조해 주시고요. 빗을 이렇게 아이롱에 딱 붙이세요. 조금 기다리셨다가 이 부분이 건조가 되면 가볍게 와인딩 하시면 되겠습니다. 피카에 19mm로 와인딩 들어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끝이 다 들어가면 하나, 둘, 셋, 넷, 되죠?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피카의 아이롱으로 하시면 아이롱펌 어렵지 않습니다. 네, 피카는 봉도 길고 제가 해보니까 일반 아이롱 기계보다 얘로 하면 빨리 스피드하게 빨리 작업도 끝나고 고객님도 지루해하지 않고 파마도 럭셔리하게 잘 나오고 이렇게 해서 좌측 파트 끝내겠습니다. 좌측 파트 13mm 피카의 롱 아이롱 13mm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수분 한번 건조해 주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빗을 아이롱에 딱 붙이세요. 주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상태에서 붙여서 조금 더 네. 하나만 더 해볼까요? 자, 길게 잡으세요. 피카는 봉이 길어요. 그 다음에 수분이 날라갔다고 건조됐다고 해보면 폴리를 한번 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수분 조절은 폴리로 하시면 참 좋아요. 수분 한번 건조해 주시고요. 조금 기다렸다가
이거는 첫 뜸이 아니고 이 부분이 건조하면 머리카락이 이렇게 톡톡톡하고 편안하게 다 올라와요. 그죠? 이렇게 좀 올라왔죠? 이 상태에서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하고 샴푸하고 나온 모습입니다. 네, 잘 나왔죠? 네, 이렇게 해서 쭉 보시면 네,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완전 또 건조하고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다려주셨다가 하시면 이렇게 머리카락이 톡톡톡 하고 튀어 올라와요. 자, 이 상태에서 끝이 다 들어가면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잡으신 다음에 손잡이를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이 상태에서 저는 마무리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요? 한 바퀴, 두 바퀴. 이 상태에서 살짝 다려주세요. 그리고 다시 또 잡으세요. 다시 한번 한 바퀴 천천히 두 바퀴 해서 살짝 다려주시고 이번에는 피카의 봉이 기니까 그 긴 봉에 그 열을 활용하는 거겠죠? 이렇게 해서 말리시고 건조하신 다음에 자, 내 앞으로 당겼다 놓으세요. 자, 보시면 우측에 하나, 둘, 좌측에 하나, 둘, 네 개요. 다섯, 여섯, 일곱 개, 앞쪽에 여덟 개를 해서 와인딩 19mm로 와인딩 해보겠습니다. 이슬 아래로 붙여주세요. 그래서 조금만 기다리셨다. 덮개아이롱을 네, 이렇게 5초씩만 찝어주시면 균일한 위치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네. 균일한 위치에 강력한 이게 좀 뭐라 그럴까요? 탄력 있는 퍼를 원하시면 이렇게 연예인 덮개를 덮어서 덮개아이롱을 활용해서 하시면 조금 더 윤기도도 있고 네, 이렇게 해서 큰 루트아웃하고 시작하고 우리 고객님 그 커트하러 오셨어요. 커트를 하러 오셨는데 아무래도 뿌리가 우리 주면들은 이렇게 뿌리가 살면 이 커트가 결도 예뻐지고 뿌리가 살면서 커트 자체가 디자인이 예쁘게 돼요. 근데 우리 이렇게 주면들 되고 나면 여기가 많이 죽어요. 그래서 오늘 피카에 있는 직뿌리 펌제 CA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CA는 직뿌리 펌제이면서 직 아이롱도 할 수 있는 펌제입니다. 자, 이 CA를 염색볼에 따르세요. 염색볼에 이렇게 따르신 다음에 피카의 우리 효자 매뉴얼이죠. 네, 아쿠아프레틴 A를 한 펌프만 넣어주세요. 그래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왜 아쿠아프레틴 A를 넣느냐 하면 CA가 들어가는 모발 속에 들어가는 큐티클층을 안정적으로 해서 환원제가 잘 침투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또 단백질이 부족한 것도 채워주고 그 다음에 전처리용으로도 저희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옷 커트를 하시고 나서 지금 이
부분들이 많이 죽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CA는 피카의 뿌리 펌 전용 펌제입니다. 자, 이게 뿌리를 살려야 될 부분만 제가 생각에는 샵에 효자 상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뿌리를 도포해 주세요. CA입니다. 밑에서 각도 그대로 들어주시고요. 자, 13mm 들어가겠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한 번 이렇게 살짝 아이론만 돌려주세요. 하나, 뿌리를 살려야 이거 어떨까요? 확실하게 살려요. 그리고 제가 해본 결과 한 일주일 지나니까요 고객님 오셨는데 너무 살아있어요. 자연스럽게. 네,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자, 13mm로 먼저 이렇게 살려주세요. 그 다음에 그대로 두신 다음에 볼륨이 살면 별도 예뻐지면서 커피가 자동으로 예뻐져요. 그래서 원장님들도 이렇게 한번 해보시라고 추천드립니다. 어만들은 커피하면서 뿌리 펌을 많이 해요. 직풀이에요. 그러니까 연화펌은 아니죠. 열펌이기 때문에 직풀로 뿌리가 굉장히 많이 살아요. 그래서 한번 보시시나요? 더블로 뿌리가 살아있는 게, 네, 이렇게 해서 중화하겠습니다.